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공포 분위기를 엄청나게 조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서 신용 미수 그리고 심약한 물량들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팔았죠. 근데 지수를 정말 많이 끌어내렸죠. 정말 기술이 대단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폭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한주 내내 우리나라만 마치 무슨 뭐 우리나라가 IMF 다시 온 것처럼 가장 큰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신용미수 아주 제대로 털어버리겠다라는 스탠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요일날은 아마 전부 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부 다 갭상승 나올 겁니다. 특히 오늘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갭은 좀더 크게 떠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HB 같은 경우에 오늘 내릴 때 같이 좀 내렸죠. 같이 좀 내려준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게 내릴 때 같이 안 내리면 급등할 때또 같이 못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너는 남들 다 내릴 때안 내렸잖아. 넌 제자리 걸음 해야지. 이렇게 될수 있는데 오늘은 HB도 같이 좀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호재 만발이죠. 그러니까 HB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차주 뭐 이제 시작하기 전 아니면 월화 수 해가지고 S모에 에서 발표될 가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가남이 중요하죠. 이 가남에 대한 추적 관찰 이런 부분에 대한 초록 논문이 공개가 됩니다. 무조건 공개되죠. S모가 시작하면은 보통 일주일 전에는 공개가 되죠. 초록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말이나 차주 월요일 정도 어 정도 되면은 공개가 되지 않을까. 날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시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이제 7일입니다. 내일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일, 8일, 9일 정도 사이에 각종 리보세란이 관련된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가 막 되고 뉴스로만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슈몰이를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이제 불확실성이 다 사라져버렸죠. 이제는 큰 불확실성 없습니다. 연준은 엠바고에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뭐 지표 때문에 조마조마 불확실한데, 이렇게 할 부분은 싹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반드시 털고 간다 그랬죠. HB는. 지금 HB가 주가가 내릴 만한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분위기 타고 좀 하락이 좀 일어났는데, 결국은 뭐 털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털고 이제 날아갈 준비 완료됐다. 같이 하실 분들은 010-2288-1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거 내려가는 거 이것도 이제 양털 깎기 진행하는 거구나. 신용위수 탈탈 터는 거구나.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가는데 증시는 올라가겠죠. 증시가 뭐 내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중에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금리 인하 시작됐으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데려가면은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다.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증시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많이 못낼 거야. 그래서 주가는 폭락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실업률은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오히려 더 올랐죠. 그러니까 뭐살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그런 임금이 많이 올랐네. 그럼 좀더 하나라도 더살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실업률도 뭐 단단하죠. 예상치대로 나왔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금리 인하 할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근데 요런 부분을 가지고 경기 침체야 라고 우기기에는 이거 임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안 상하고
굉장히 심심해. 맞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아주 심각한 부분은 없답니다. 근데 금리는 내려가죠. 그러면 증시로 돈은 많이 들어오게 된다. 공급,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 공급인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이런 급성장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에 금리나 이게 좀 맞물리다 보니까 자, 이번에 크게 흔들어대고 주도 섹터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어디가 주도 섹터 될지 모르겠지만 HAB 입장에서 보면은 HAB는 이제 S모 주간으로 들어서죠. 이제는 S모 주간으로 들어섰는데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많이도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한 상태고 자 이렇게 눌러놓고 튀어 올라가기 좋은 모습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 논문이 공개됐을 때 아마 데이터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약효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데이터 가지고 거래를 일으키면서 관심이 집중되면 얘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S모에다가 그리고 FDA 허가 재신청이라는 부분이 이제 바짝 다가와 있죠. 바짝 다가와 있다. 다음 주에 이르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 주는 정말 기대감밖에 없다. 대내외적으로 다 그렇죠. 특별하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싹 사라져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AB는 이제 조정 좀 안 했으니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대장 좀 잡아볼까 하고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도 초록 데이터들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FDA 허가 재신청이라는 또 이런 이벤트가 같이 엮여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페어마켓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외부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으로 좀 흔들렸지만, 잘 마무리를 했다. 잘 마무리했고, 오히려 조금 내려가 준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려갔으니까, 이제 나도 다 같이 내려갈 때 내려갔으니, 올라갈 때 강력하게 튀어 올라가겠다. 불만 있어? 없습니다. 올라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고 버티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와 이거 정말로 이제 증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죠. 전부 다 급락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제 구도를 딱 잡아 보면은 대강 각이 나옵니다. 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정말로 내려치고 나 도망갈래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게 2천억이 아니고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2600억 나왔죠. 코스닥은 고작 850억 가지고 기관은 관망했죠. 45 관망. 850억 가지고 코스닥을 무려 2.5%를 흔들어 버렸다. 이 누가 흔든 겁니까? 얘들 물량과 그리고 파생 상품들 뭐 이런 선물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흔들어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결국은 공격을 신용미수 공격을 했죠. 신용미수 반대매매 나오게끔 공격을 시도했고 제대로 먹혀버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신용미수 오늘 많이 털렸을 겁니다. 아마 탈탈 털렸어요. 분위기가 털리는 분위기였죠. 신용미수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없죠. 얘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줬고 물량은 쏟아졌고 쏟아지니까 또 겁이 나니까 거기에서 심약 물량까지 심약한 물량까지 같이 나오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밑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털었으니까 가볍죠. 이제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것도 이제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 비투한 것들 많이 털어내고 얘들이 이제 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방향 잡는 거죠. 얘들이 이제 사서 가볍게 올려버리겠다 하면은 또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금방 언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했지 하고 하루만에 이 분위기는 금방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하락률 1위를 잡은 오늘의 주가 그리고 이번 주의 주가였기 때문에 미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다우는 올라서고 있죠. US 500은 S&P 500은 오르고 있죠. 근데 나스닥은 0.7% 정도 지금 다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0.5% 금리나 이거를 좀 어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맞을 거, 벌써 다 맞았죠.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날 강력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HLB는 각종 호재들이 쏟아져 나와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